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뉴스 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서남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진도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찬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진도읍에 나와 있습니다. 진도읍 전통시장 주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반사이 많은 내린 비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등 많은 비가 내린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진도에는 시간당 3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진도천이 범람했는데요. 사고 위험 때문에 현장 접근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도천의 범람으로 진도읍 조금리 마을에서는 주택 여러 채가 침수됐습니다. 주민 10여 명은 이곳 진도읍에 있는 모텔로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강수가 집중된 전남 서남권에는 밤사이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오늘 3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진도 해남에는 피해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진도에서는 주택 침수 피해에도 절개지 12m가량이 무너져 긴급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또 곳곳에서 낙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해남과 진도에서는 각각 15헥타르와 3.5헥타르와 침수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전남 서남부 지역에는 앞으로도 100에서 200mm 이상의 장맛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도읍에서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